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쏘다맘입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네요.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포도가 영으로 가는 8월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을까요? 저의 출근길 도로가에 피어있는 꽃들입니다. 제가 야생화에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 집에 이런 꽃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이런 꽃들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출근할 때는 바쁘니까 궁금해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이 집에 어떤 꽃이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담장을 넘지 않았어요. 담장 밖에서 구경해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얀 꽃은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동말풀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나팔꽃을 닮은 듯한 악마의 나팔꽃이라고도 불려지는 동말풀입니다. 이 꽃은 풍년화라고 하네요. 꽃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꽃잎이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거는 봉숭아입니다. 잎과 꽃을 백반 넣고 콩콩 쪄서 손톱에 물들이는 우리나라 봉숭아입니다. 다할리아 꽃이 어쩜 이렇게 얼굴이 예쁘죠? 얼굴도 이쁘죠? 키도 엄청 크더라고요. 키가 거의 제 키만 있어요. 이 집 주인장이 아마도 걸음을 잘 주고 잘 키워서일까요? 저도 다할리아 키워봤는데 제가 키웠던 아이는 아마 키가 많이 크는 작은 다할리아였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글라디올러스도 키가 굉장히 컸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무리지어 피어있으니까 글라디올러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쁜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답니다. 지금 여기는 텃밭이면 텃밭이잖아요. 텃밭에 땅콩이에요. 지금 땅콩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요거는 원초리 꽃이고요. 아마도 이 밭에 거름을 주기 때문에 이 거름으로 인해서 이 하초들도 그 거름의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는 듯 합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는 프록스인데요. 프록스도 예쁘게 잘 키워 있더라고요. 진짜 예쁘답니다. 그죠? 담장 너머로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또 돌축대에 쌓아놓은 이곳은 봄이면 빨간 꽃잔디가 아주 가득하답니다. 지금은 꽃잔디가 아닌 이렇게 돌나물이 가득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예쁘죠? 그리고 한편의 담장에는 이렇게 수세미가 이렇게 담을 이루고 있네요. 짐승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넝쿨이 잘 뻗어서 이렇게 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세미꽃이 한참 피고 있답니다. 꽃이 피면서 또 수세미가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정말 주인장의 정성이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돌나물이 화초 같죠?